뜨거운 거 들어가니까 시원해. 좀살것 같아요. 너는 꼭 아파도 왜 토요일, 일요일을 끼고 이렇게 아프냐? 약 먹어야 되니까 자달라 그래. 아, 배고픈데 엄마 이거 손질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럼 발질해. 아, 웃을 기운도 없어. 그럼 먹지 마, 그럼. 개 맛있어? 어, 맛있다. 맛있어. 뭐야, 또 그것까지 손으로 먹니? 엄마, 또 한 입 먹을래? 아, 됐어. 감기 올마. 우와. 양념을 묻혀서 먹어야지. 야,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지금 모자라. 우와. 간장게장이 맛있니? 그게 더 맛있니? 몰라. 몰라? 응. 간장게장 줘봐, 그럼. 진짜로? 응. 간장게장. 어쩌면 간장게장이 더 맛있을 수도 있어. 깊은 맛있는. 몰라, 다 맛있다. 너는 이상하게 옛날부터, 아기 때부터, 응. 감기가 걸리면 귀까지 아프더라. 그랬어? 응. 근데 커서래. 운동 갔다 오다가 누군 만났는데, 응. 엄마 보고 얼굴이 왜 그러니? 어디 아픈가 보대. 왜? 몰라, 그러네. 아니, 아닌 게 아니라 엄마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고기 땡긴다 그랬잖아. 저녁에 고기 먹자, 그럼. 먹어야 돼. 아프면 먹어야 돼. 아, 엄마! 왜? 화장품 냄새 나 먹고 있는데. 아, 맞다, 맞다. 아! 아, 이제 그만 먹어, 이제. 먹을 만큼 먹었지. 그만 먹어. 한 입 남았어. 배고파. 아플 때 엄마가 많이 먹는 건 괜찮고 내가 많이 먹는 건 안 괜찮냐? 너하고 나하고 똑같아. 아유, 엄마 깜짝이야. 하루 종일 먹고 눕고 먹고 눕고 살만 찐다. 살쪘어, 살쪘어. 얼굴이 통통 부었다 얘. 응. 살이 쪘다기보다도 부으면 몸무게가 나가. 깜짝 놀랐네, 몸무게 저거. 살은 여기다, 여기다 빼나, 그러면? 아우, 팔에 힘이 없어. 엄마, 같이 좀 하자. 내일 먹겠다, 이러다가. 몇 개 먹을 건데? 많이 먹을 건데? 아, 몰라. 내일은 아프면 안 찍을 거야. 맛있게. 아, 어, 맛있다. 아이고, 아.
이거 빨아먹는 거 진짜 맛있어. 이거 마늘 통조림 통조 통 닦아야겠다. 내 밥상에서는 모든 게 청결이어야 돼. 이 된장도 더러워 보이지만 무조건 한번 찍으면 먹기 때문에 안 더럽고. 아까 아침에 병원 갔는데 내가 주사공포증이 엄청 심하거든. 근데 많이 좋아지긴 했어. 옛날에는 그니까 아무튼 병원 입장하는 순간부터 주사 생각밖에 안 나서 진짜 힘들었거든. 근데 요즘은 좀 많이 나아져서 한 조금밖에 생각 안 해. 근데 아무튼 간에 그 병원이 작으니까 자꾸 소리가 밖에서 들려갖고 쪽팔려가지고. 근데 오늘은 진짜 너무 갑자기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아씨 에라 모르겠다 들리던 말던 그냥 계속 엉덩이 세게 때려달라고 해서 간호원 언니가 간호원 선생님이 엉덩이를 그냥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우리 엄마가 밖에서 찰싹 소리가 났다고. 아 몰라 모자 쓰고 마스크 썼으니까 난지 모르겠지. 알면 좀 어때 그냥 덜 떨어지구나 하겠지. 덜 떨어진 게 죄는 아니잖아. 원래는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했는데, 내가 정신줄 놓고 많이 먹을 것 같은 거야. 그럼 가뜩이나 좀 살쪄가지고,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 하면은, 기운은 빠지지만 살은 안 쪄. 많이 못 먹어서. 그래서, 내가 그냥 이거 먹자고 했어. 나머지 험난한 여정을 떠나볼까 해요, 여러분. 일어났더니 다 빨가벗고 있더라고. 더워갖고. 근데 추워가지고 모자티 꺼내 무슨 모자티에. 추워 씨. 전기장 빵키고. 그거 중요한 거 씨. 목이 너무 아파. 코가 너무 막. 그래서 좀 라면이 너무 먹고 싶다. 지금 중요한 건 새벽 2시야. 아이, 5시간 어떻게 참냐. 지금 아침 6시부터 마라탕 준비하고 있거든? 도저히 못 참겠어. 먹기는 먹어야 돼. 나도 아플 때라도. 이 마라탕 영상은 따로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여기다가 못 올릴 거야. 지금은, 와, 나 너무 어지러워. 기침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콧물도 너무 많이 흘리고, 오늘 아침에 마라탕 먹고, 점심에는, 계란 후라이 두 개밖에 안 먹었어. 일부러 자제를 좀 했지. 그 저녁에는, 쌈으로 배를 좀 채우려고. 힘들어. 쌈좀쌀 사람이 없을까? 나 진짜 이거 감기 이거 힘들어서 못 해먹겠네. 막 진짜 손발이 다 떨린다니까, 진짜. 목 아파. 근데 나 이빨도 아픈데? 왜 그러지? 맛있어. 그리고 내가 이 옷을 3일 입으니면은, 3일 동안 진짜 뻔치고, 먹을 때만 입고, 계속 침대에 잠옷 입고 누워있었어. 말이 3일을 입은 거지, 몇 시간 안 입은 거야. 아무튼 환자 브이로그는 오늘 저녁까지만 찍고 내일부터 안 찍을 거야.